자, 앞서 보신 대로 오신환 의원 자리를 당 지도부가 다른 의원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두 집 살립을 해왔던 바른미래당이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분위기는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의원. 패스트트랙을 추인한 어제 의원총회 결과를 두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사보임 신청을 몸으로 맡겠다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손학규 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지도부 전원은 더 이상 저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최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태규, 지상욱 의원 등 10명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집었다며 원내대표 불신임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사보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표결을 했다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네, 그쪽의 주장입니다. 네. 바른정당계에선 당 지도부가 거짓말 정치, 막가파 정치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당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지금 3년째 밖에 나와서 이 고생을 같이 하고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8명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을 실제 교체한다면 바짝 마른 들판에 불꽃이 튄 것처럼 탈당이나 분당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호관입니다.